자, SMCMC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SMCMC가 전권에 이제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가 그게 이제 풀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9% 갭상승 이후에 변동성 나오고 그다음에 저가까지 미끄러졌다가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약세이다 보니 계속해서 뭐 집중력이 있어서인지 일단은 고점을 계속 넘겨 19.79%까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직 계산기로 한번 볼 텐데 평상시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그 SMCM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하고 5,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그나마도 뭐 1, 2천억짜리 그 소형주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은 5,150원 정도 시초가 돌릴 때 기준도 될수 있고요. 일단 뭐 저점 대비해서 2%면 얼마예요? 5,1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에서도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의 그 되돌림의 흐름들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MCMC에 지금 이제 18.72 또 눌려져서 이제 5,530원, 17.66뭐 이런 공방의 기준인데 과연 이제 편입 기준을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뭐 기계적인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개장초에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원님이 아직도 손에 익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올려. 그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고쳐져 나가겠죠. 마음대로 올린다는 게 뭐냐면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서 올려져야 되는데 우리 뭐 직원분들 원고 쓰는 것보다도 못하게 기준점이 잡혀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일곱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SMCMC를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좀뭐 언급은 했어요. 근데 주력주가 힘든데 뭘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어렵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장초에 제일 먼저 올려드린 게 SMCMC의 9.36% 기준인데 이거를 제가 해석할 때는 해석이 안 돼요. 뭐 차익 실현하려는 거 뭐야?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입가가 5,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저점이 5,020원이었어요. 그럼 5,100원도 의미가 없잖아. 무슨 의미가 5,100원이야? 왜 5,100원일까? 뭐 때문에 5,100원이야? 저가에서부터 뭐 2%? 그래서 5,100원이야? 그럴 바에는 시가 넘기는 흐름 5,150원을 기준 잡아주는 게 낫죠. 매입가 5,150원 딱 써놓는 게 낫겠지. 그리고 매입을 인지했는데 무슨 고가 대비 1.5%? 아,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왕 자르려면 밑에 선이 딱안 잘리게 잘라야 되겠지. 예? 그리고 전체를 기준 잡아야죠. 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 부분에 9시 9분, 9시 10분에 벌써 이미 373억이면은 우리는 전체 기준 거래량의 10%가 9시 10분까지 실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최소 2천억은 넘기겠다. 그리고 3,730억까지도 거래대금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벌써 이미 3,200억입니다. 고점을 넘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점을 못 넘기면 그럼 거래가 둔화되겠죠. 결론적으로 고가와 저가. 근데 이 기준도 저라면 전일 종가의 기준을 잡습니다. 3분의 1, 2분의 1 무슨 기준 의미가 있겠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고가가 얼마? 9% 이상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그죠? 고가가 5,260원이고 현재가 9.36이면은 120원도 올라갔다고 치면 2%, 그럼 한 11%, 12% 올라갔겠네요. 그럼 전일 종가 대비 12% 올라왔다. 거기에 대한 3분의 1, 2분의 1을 설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240원 기준이면은 뭐한 4, 5%에, 4, 5%에 3분의 1, 2분의 1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등락 범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도 급하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급해서 뭐 잘라서 보여드리긴 한것 같은데. 편입 단가 예를 들어서 뭐 시초가 넘겨서 5,150원의 기준이다. 예를 들면 손절은 뭐 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 3% 이런 종목은 이제 3% 보셔야죠. 손절하기 싫으면 분할 매수 두번 해야죠. 1%씩 두번 분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9시 9분에 캡처한 내용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게 올렸네라고 해놨지만은, 아니에요. 또 나중에 그,
요 매직 계산기 버전 2를 놓고 보시면은 또 달라요. 2022년 03월 15일 09시 09분 매직이죠. 어, 그리고 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배워야 되는데 저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하냐면 이거를 못해요. 이거 이렇게 자르면은요. 어, 요거 이렇게 이게 이제 매직 계산기 제 새로운 버전에 저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걸 할 줄 못해. 뭐 그건 나중에 저희 내부에서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정확히 돼 있는데 등락률 표시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어, 현재가하고. 무슨 얘기냐면 시간 기준 동향에 거래량이 720만 주고 거래대금이 밑에 373억 적혀 있잖아요. 그것까지 박스가 쳐져야지.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치겠다는 거야. 현재가하고 등락률하고 거래대금까지 다. 뭐 최고점까지도 다 이렇게 박스를 칠 수 있어요. 이 기준점에서 편입은 어떻게 한다? 고점 대비가 왜 나와 있어? 고점 대비가. 그죠? 그냥 고까지. 장중 고점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요. 장중 고점. 고점 대비 뭐 고점인데 지금 고점이 11.9일인데. 장중 고점이 11.9일이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애가 1조 미만이지. 1조 미만 얼마? 15%까지 편입 가능하다. 최대 얼마? 20%. 왜? 거래대금이 2위예요.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 2위면은 조금 전에 교육받으신 것도 자료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이 아니라 이 하의 기준인 거고 3분의 1, 2분의 1 그 의미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저가 대비해서 5,180원, 5,140원, 5,150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등락률 자체가 제한적인데 그래서 전거래일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편입의 기준은 의미 있는 일본 기준 거래량에 4천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2천억 이상. 그리고 최소 거래량 부분은 5매매, 20매매인데 개별 매매 기준인데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1, 2번항을 충족시키고 나서 양봉 확인인데 1번항이 어느 거고 2번항이 어느 거야. 에? 텍스트 전략을 개장 전에 올려드릴 때 1번항, 2번항인 거지. 1번항이 어느 거고 2번항이 어느 거냐고. 연구원이 빠따 때려야 되겠네 아주. 그죠? 차익 실현 범위는 아직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잡아놨어요. 만약에 이제 뭐 전일 편입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정도의 범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 설정해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에 올려드렸어요? 9시 9분에 자른 거를 조금 시차는 발생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료방에도 아마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하짜리는 15% 그리고 최대 20% 지금 고점이 19점 몇 퍼센트고 지금 현재가는 17%대예요. 고점 다시 넘기면요. 그러면 이제 20% 미만이니까 최대 폭은 따라 붙을 수 있다.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이라는 종목군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를 9시 10분에 같이 들여다보고 따라 붙을 수 있으셨다면은 9% 등락 범위에서 따라가실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의 기준,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되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건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고 얘도 이제 박셀바이오도 전일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어요. 전일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린 그 차트 캡처에 두시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들여다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 2천억 기준, 최소 범위 400만 주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편입 기준이 잡혀. 그럼 편입과 매입가에 박스를 쳐줘야지. 뭐 언제 봤다고 차익 실현 범위만 박스를 내줘? 어? 어디? 뭐 기준가, 고가를 왜 같이 넣어놔? 기준가는 기준가인 거고. 어? 결론적으로 요건 뭐 나중에 뭐 교육할 수 있으면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박셀바이오 그리고 이렇게 SMCNC가 13.40까지 들어올려졌습니다. 최대폭 얼마?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잘못 넣어놨으면 이 메이커 부분을 수정해서 5,150원으로 잡든 아니면 밖에 있어요. 어떻게?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말 텐데 이 저가를 종가로 해서 이 가격을 설정을 해줘도 돼요. 그게 이제 좀 어렵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 있을 때는.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저가 대비해서 저가에 들어갈 거야? 아니지. 저가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등락 범위가 나오면 그때 기준에서는 따라 붙을 수 있다. 그것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2, 3% 반등시. 왜? 따라붙었다가 손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점이 얼마냐면 5%까지 밀린 거예요. 이게 전일 종가 대비 5% 수준의 강세죠. 그렇게 해서 이제 5% 수준의 강세인데 여기서 2%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5,050원? 그잖아요. 5,050원, 5,100원. 그럼 그 기준에 이제 뭐 5,100원이면은 얼마예요? 3% 돌려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매입가가 여기다. 그럼 손절 보면은요. 저 저점 4,950원 뭐 이렇게 3% 밀리면 손절을 한다. 요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에 대해서 연구원이 마스터님의 그 의중을 반영해서 넣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드려야지. 대충 넣어드리고 대박 나면 뭐 급등하면 폭등했죠. 대박 났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왜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하는지, 왜 저기서 손절을 하는지, 왜 돌려질 때 2% 뭐 이런 기준점에 대한 근거를 올려놔 드려야지. 보시는 분들이 아는 거지. 그냥 이거 툭 던져놓고 대박 났죠. 그러면 이거는 말장난치는 것뿐이 더 돼요. 그잖아. 저점 편입의 기준이 안 잡히잖아. 왜 거래대금하고 전일비에 대해서도 올려놔야 되는 거고 박스를 쳐드려야 되는 거고 중요시 놓고 보세요 라고. 고점을 넘길 때 기준도 이제는 설정 범위가 되고요. 그러면 저가에 살 거야? 아니 저가에 돌릴 때 기준. 그리고 요 정도 범위면 이제 3분의 1, 2분의 1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저점 대비 고점까지 400원이면 8% 수준의 등락 범위니까 그나마 3분의 1, 2분의 1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게 몇 시예요? 58분이에요. 9시 58분. 10시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이브 방송이 아닌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기준이면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흐름에 낮장 파일을 다 드려야지. 그걸 귀찮아서 안 올려? 무슨 근거로 이걸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뭐 13%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잖아요. 이것도 봐봐. 이거 혼내. 이게 성격이야 이게. 밑에 줄 거는 부분이 다 잘렸잖아. 성격이라니까. 못 고쳐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윤정도가 까탈스러운 거죠. 근데 아무리 무료방이어도 금융 쪽이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지. 거래대금 상위 7위라고 표현이 된 거고 거래대금이 9시 58분 10시 기준에 1000억이에요. 30% 비중이라고 그랬죠. HMM 거래가 더 터지면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거래는 일부 이제 실리면서 돌리는데 쫙쫙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편입가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저가까지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거는 이제 등락 범위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 여기 또 그대로 1조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1조 미만짜리 종목이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1조 이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특이한 케이스 20%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 자료 부분에 명확하게 20%까지 그 20%까지가 뭐다? 지금은 시가총액 아니, 거래대금 2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니까 이때 당시엔 7위잖아. 7위니까 응?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차익 실현 범위 이런 기준을 다 잡아서 놓고 보여드려야 되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트도 올라와서 이게 뭐냐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든 네모를 쳐주든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 돌리는 5,150원입니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 분봉? 1분봉이죠? 이거 잘못 올라온 거야 이게. 왜냐면은 시초가가 5,250원 저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150원이 시초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1분봉이면은 여기서 잘라서 올려드린 거야. 그런 무책임한 게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1분봉으로 볼까? 1분봉?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5장 되면 1분봉도 못 봐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제일 왼쪽에 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시초가가 여기잖아. 1분봉 보려는 건 시초가까지 같이 보면서 1분봉을 봐야죠. 그죠? 여기서 5,150원의 시초가의 기준에 줄을 이렇게 거줘야지. 근데 이 캔들이 아니라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건 뭐 아니 올림만 못한 거야. 그럼 우리 그냥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올리는 것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분봉 기준에 이게 시초가로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럼 시초가 5,200원으로 되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사려는 거야? 거래에 대한 기준점도 없어. 이게 뭐
이게 그냥 이렇게 거래 터졌으면 그냥 거래 터진 거야? 아니죠.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 5분 봉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간 기준에 10시까지 해서 10분 봉이 무슨 의미가 있어? 10분 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지금 시간이면 모를까. 이거 자르느니 말씀드린 기준을 잡는 게 낫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9시 개장초에 9시 9분에 2,400개 종목에서 오늘 두 종목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어? 불경마스터 쪽에서. 뭐뭐 올렸어요? 박셀바이오와 SMCNC 두 종목 올렸죠. 딸랑. 그죠? 그게 2,400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올렸다는 거 변동성 매매. 근데 그게 9%에서 5%로 밀렸다가 2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9시 10분 10시까지. 이거를 아우 귀찮아 대충 올릴래 이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를 올리더라도 내 고객이 보시고 무료방에서라도 제대로 보셔야 되니까 이해가 되게끔 다 전략 후행성으로 복귀를 하는 기준에서도 다 이해가 되게끔 전략 올려드리고 나중에 장 끝나고 복귀 교육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유료방에 같이 가시면 매매 사인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기준이 잡히든. 결론적으로 이 분봉을 다시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분봉을 해석을 해드리면 1분봉 기준에서는 너무 멀어요. 사실상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보기엔 너무 멀잖아. 어? 그잖아요. 그래도 이왕은 잘라놨으니까 그냥 앞부분에 대한 복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보면서 1분봉을 좀 봅시다.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얘를 4천만 주를 잡았어요. 기준 변동거리량 기준을. 4천만 주에 10시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니까. 그 기준도 여기 설정돼 있죠. 이것도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다. 4천만 주에 9시 10분이면 뭐예요? 40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되잖아. 400만 주가 터지고 강세였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준 보니까 얼마 터져 있어요? 어?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거 9시 10분에 올려드린 거 볼까요 다시? 예. 9시 10분에 올려드린 SMCNC의 기준 거리량. 그럼 뭐 교육이라는 게 뭐 있어 막말로?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지. 자, 9시 10분에 거래량이 700만 주 터졌습니다. 우리는 10분 동안에 10% 터지는 걸로 보는데 10분 만에 400만 주 터졌어.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는 거야. 혹은 저점 대비 2% 들어올리면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런 기준 거래량은 맞아 떨어졌다. 10시까지 30% 그러면 1200만 주 터지면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1200만 주 그 이상 더 터졌지. 2000만 주야. 그럼 여기서도 양봉이면 돼. 양봉이 아니야. 양봉이잖아. 뭐가 어려워. 두 개만 맞아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양봉이잖아요. 그럼 저기서라도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일찍 따라 붙을 수가 있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충족이 됐어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충족이 됐잖아. 9시 10분에도 충족이 됐고 10시까지의 기준에서도 충족이 됐고 거기에 기준에서 또 뭐가 충족이 됩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라고 했죠. 어? 아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원이 이거 모르면 올리면 안 돼. 내일부터 못 올리게 할 거예요. 그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올려놔? 못된 짓거리 하는 거지 그러면. 그잖아. 모르는 사람이 막 올려놔 못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올려서 내가 설정할 수 있게끔. 그럼 연구원이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드렸을 때 어떤 기준에서 편입이 됐고 어떤 기준에서 설정이 됐고 어떤 기준에서 차익 실현이 됐고 그 명분은 뭔가. 그럼 윤정도 거로 활용을 한다면은 자,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10MA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갭상승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이게 버거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바닥권에서부터 쭉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갭상승 9%라 차트 범위가 이제 좀 좁아진단 말이야. 어찌됐건 5분 뭐 또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 이제 땡겨서 놓고 보실 때는 10시까지 기준이면은 요거를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고점 대비 변동률이. 그러니까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뿐이 안 돼 사실은. 요 기준점에 어떻게 돼? 고점 대비 사실은 5,460원에서 차익 실현 구간에 나온 거야. 그럼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해야 되는 거야. 원래로 따진다면 쉽지 않죠. 그리고 요 기준점에 기준 거래량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럼 기준 거래량이 계속 터질 필요는 없으니 예를 들어서 야 이제부터는 100만 주만 실려도 될 거야. 100만 주만 실려도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2천억 이상 또 최상위의 거래량은 유지가 될 거야. 그럼 100만 주 터지고 고점을 넘기면 시초가죠. 그리고
앞부분에 고점 15%도 넘기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20%까지도 그럼 5,400원대면은 그게 얼마? 15% 수준의 등락 범위예요. 저게 5,460원이면 딱 15%까지의 등락 범위일 거예요. 어? 저기까지도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넘기면 일단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저점까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아까 5,160원, 뭐 5,200원 정도 어? 수준 범위. 그러면 5,220원이 3분의 1이 돼요. 저점 대비해서 5,220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서 감히 이걸 올려? 어? 올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올리면 그건 나쁜 짓거리지. 올리는 사람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 윤정두의 예? 그 원고는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는지 그걸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봐야 되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점들을 넘기는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됩니다. 최소 거래량의 부분 100만 주 정도 설정하시고요. 시그널 부분 다시 상행되는지 놓고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몇 시까지예요? 10시 뭐 예를 들면 30분? 응? 29분? 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캡쳐놓고 왜냐면 이제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것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캡쳐놓고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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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 녀석들 자 이걸 캡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멀리서 이걸 꾹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저 1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터집니다. 무조건 터져야 저걸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터져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10시 30분 기준에 예? 1분 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눌러서 볼까요? 이렇게 띠용띠용 거래 터져야 안 터져. 100만 주 이상 나와야 했나? 나오면서 그거 다 돌파를 하는 거야. 나오면서. 어? 그냥 뭐 윤정도 말장난하고 뭐 이때 되면 이렇게 돼. 아니야. 이걸 보고 소름이 꽃 끼쳐야 되고 어? 소름이 돋아야 되고 이걸 보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에 대해서 경외로움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겨야 돼. 그래야 이걸 배운다고. 농담이 아니라. 우리 그 유료방에 뭐 예를 들면 그분은 이제 젊으시니까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어? 와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농담해라. 연구원이 이거 보고 있으면서 책은 또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책 다른 사람 책 보고 있어.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응? 우리 연구원이 지금 그렇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예전에 2016년도에 연구원으로 와가지고 책은 다른 사람 걸 봐. 그 내용 다 틀린 거를 보고 앉아있어. 윤정도 거는 에이 뭐 저 지가 잘하면 지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5분봉으로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불규등 마스터님이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단기 공략의 매매는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해서 연구원분한테 알려드려서 그분이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9시 10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딸랑 두 종목 올려줬잖아요. 박셀바이오하고 얘하고. 어? 근데 그 2,400개에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박셀바이오도 뭐 터진 거고 사실은. 소름 안 돋아요? 올린 사람 스스로가 야 이거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만 복기를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지금 주가까지 가져가기에는 쉽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가 논할 때 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 차익 실현 범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차 여기서 오전장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가. 그럼 매매가 진짜 원활해야 돼.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여기서 저점 대비 2% 뭐 그런 기준 잡아야 되는 거고 혹은 거래 터지고 들어올리는 거 그냥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단타방 들어가서 보면은요. 매매하실 수 있는 몇몇 분들만 아 수익 대박 났어요. 나머지 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중공업이든 HMM이든 극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HMM의 경우는 우리가 전략 딱 잡아놓고 마지막 결과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동률이 한 방향으로 쭉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그게 무슨 막 그냥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막 그냥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퍼센테이지로.
지금 우리가 그 두산중공업 HMM 변동성 매매 봅니다. 근데 HMM에 누적 수급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잡아드린 게 저점 대비 1.5%를 잡으십시다. 그리고 2%까지, 왜 7%까지 밀렸으니까. 그때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도 됩니다. 왜 손절 범위가, 예를 들면 손절 범위나 바닥 인식 범위를 잡아놓은 거니까.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올려주면 이제 위로도 계속 따라 붙습니다. 대형주의 기준은요, 다소 편하네요. 뭐 30분 봉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3월 4일날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씩 터질 때 중간에 꺾임이 없어. 거의 차익 실현을 억지로 할 이유가 없어. 거의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쭉쭉쭉 가버려. 계속 거의 그러나서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의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는 거죠. 소형주는 가볍잖아요. 가볍다 보니까 거래 대금만 터진 거지 가볍다 보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일주월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월봉 보시면 촤 이렇게 보시면 SMCMC 같은 경우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윤정도가 방송 온거 갖고 나갈 때뭐 직원분들이 기본적인 이그 범위가 있어요. 2000년 이후로 보는 경우가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변동률이 있는 종목은 좀 멀리 떨어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요. 2021년 이후로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대형주는 2020년 뭐 10월로 잘라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더 멀리 볼 수도 있고, 더 짧게 땡길 수도 있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1월부터 보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 거래 하나도 없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1월부터 봐봐야. 2월부터 보는 거야. 그래야 지금 범위에, 캔들이 보이지. 저것도 그냥 일주월봉 딱 화면 켰을 때 나오는 화면 아무거나 가지고 일주월봉입니다. 뭐 아무거나 가지고 자꾸 해. 그럼 결론은 얘는요. 이게 거래량이 나머지 보조지표가 일주월봉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을 때의 기준에서와 거래가 없을 때 기준, 일봉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을 때 무조건 들여다본다. 주봉 기준에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그러면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변형세 변형의 기준이 형성되는데 거래가 5M에 20M에 겨우 부딪혀 이 주봉으로 의미 없죠. 근데 추세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 볼수 있겠구나. 특히 요즘에 SM이 변동성이 수급과 함께 긍정적이구나. 그럼 나도 얘를 좀 들여다볼까? 그랬을 때 거래가 터진 지난주 결국은 뭐 금요일 날 터진 거죠. 예? 지난주 내내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흐름 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여기는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잉태형의 기준에서 거래가 없었어. 그리고 캔들도 별두 개짜리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요 자락이 이 잉태형의 편입의 구간이죠. 요 자락이. 그게 얼마? 4,500원 수준. 그럼 4,500원 수준이면 어제야? 언제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놓쳤어. 거래량 터졌는데도 못 봤어. 안 봤어. 뭐 어떻게 봐 맨날. 그러면 그 이후에 어제의 기준 거래량 없어 못 들어가. 오늘의 기준은요. 개장초부터 보지 왜 봐. 시간 내에서 상한가 찍었다가 4%로 끝났고 개장초에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그러니까 종목 설정하는 방법이 별다른 게 없어요. 망치형의 기준 아주 이거 못돼 먹은 애들이 이걸 기준 잡는 거예요. 망치형 떴죠. 대박 났죠. 거래가 없는데 무슨 신뢰도가 뭐가 있냐고. 근데 아무 데서나 망치형이죠. 그래서 윤정두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의 크기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강연회에도 제가 강연회 이거 하나 갖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2박 3일 강연회 할수 있어. 농담이 아니라 볼수 있는 게 한두 개야. 거래량, 캔들,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캔들, 갭, 매집, 업황, 기본적인 펀드멘탈. 그냥 대충 올려놓고 올라가면 말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스팸 문자 보내는 애들이랑 다를 게뭐 있어요? 스팸 문자 보내. 그 마케팅 방법이죠. 이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다 주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다 줘. 그 다음날 또 쪼개놓고 오른다, 내린다, 다 줘. 그 다음 쪼개놓고 오른다, 내린다, 다 줘.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한테, 아, 보셨죠? 내가 잘 맞췄죠?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마케팅으로, 여러분들 스팸 문자 오는 게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장사 안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매출이. 한 달에 막 몇십억씩 찍어버려, 그런 애들이. 농담해라. 응? 걔네들이랑 다를 게뭐 있어요?
그냥 결론은 명확하게 여기서 왜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지의 기준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모르지, 농담해라,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응?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 주가의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 또 펀더멘탈 부분 다 보니까. 근데 SMCMC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로 나와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오십시오.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 오시는 방법이 있어. 그럼 불기둥 마스터님, 연구원은 매일매일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마스터님이 리딩을 해주는 거니까,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VVIP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금 시장 범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자는 거예요. 주력주, 솔직히 뭐 깨져 내려가고 있는데, SMCNC 뭐17% 올랐습니다. 어제 샀어? 오늘 그럼 막 사서 매매할 수 있어? 전화하셔서 같이 움직임 가지고 가십시오.